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0년 EPL 최악의 영입 탑9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19-20 시즌 여름 이적시장,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서 이적 또는 임대 계약한 선수들로 정리하였습니다. 9위는 다비드 루이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가 없었다면 FA컵 우승은 힘들었을 것이고 락커룸에서 어린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실패와 성공 그 경계에 서 있는 애매한 이유는 못한다 해도 결국 아스날에서 다비드 루이스만한 선수가 없고 에메리 감독 시절과 아르테타 감독 부임 후 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랭킹 9위에 오른 이유는 시즌 거의 풀타임으로 나와서 리그에서 매우 좋지 못한 모습과 시즌 내내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컸습니다. 요기야 소크라티스나 록홀딩의 센터백들이 더 많이 먹었지만 본 영상에서 올 시즌 영입된 선수만 다루었고 맥와이어, 밍스, 웹스터, 콘사이어 다섯 번째로 가장 비싸게 EPL에서 거래가 된 센터백이었고 이 중 가장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리그 중반까지 다비드 루이스의 부진은 리그에서의 실패로 이어졌고 아스날이 FA컵에 더욱 목매야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비드 루이즈의 리그 경기 내용을 보면 10점 만점에 5점, 15년간 한 시즌 PK 최다 허용 5회는 단독 1위였습니다. 물론 무스타피나 홀딩의 안일한 수비도 한몫했지만 말입니다. 타팀 팬들이 보는 2020년 아스날의 수비는 모두 실패입니다. 하지만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그나마 다비드 루이즈를 성공이라고 봐야 하는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8위는 로베르토입니다. 웨스트햄의 주전 골키퍼는 파비안 스키어스나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해서 두 번째 골키퍼 로베르토가 주전으로 나서게 됩니다. 에스파뇰에서 붕떠있던 로베르토가 계약 기간이 끝나있던 차 급하게 웨스트햄이 2년 계약을 맺고 영입한 것이었죠. 골키퍼 육성 왕국이었던 아틀레티코 유스에서 성장해 13년간 활동했던 로베르토는 시즌 초반이던 8라운드부터 부상당한 파비안 스키를 대신해 나섰지만 8경기 동안 17실점을 내주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적료 없이 데려온 건 큰 이득이었으나 파비안 스키 부상 이전 리그 5위였던 웨스트햄은 로베르토 출전 후 리그 17위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최악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비안 스키가 부상 복귀 후에도 이 순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웨스트햄은 리그 16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웨스트햄은 1620억을 들여서 공격수 영입에 큰 공을 들였지만 강등권이나 다를 바 없는 허술한 수비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7위는 알비안 아예티입니다. 스위스 리그 바젤에서 2018-2019 시즌 14골 8도움을 올리면서 떠오르던 공격수였던 1997년생 아예티는 2019년 여름 웨스트햄의 러브콜을 받고 4년 계약을 체결하며 잉글랜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9경기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웨스트햄들 팬들은 선수가 행방불명된 것이냐며 물음표를 던졌죠. 구단은 급하게 아예티를 매물로 내놓게 이릅니다. 웨스트햄이 전반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웨스트햄 공격수들 중 0골은 아예티가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는 셀틱과 4년 계약을 맺고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6위는 체 아담스입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 버밍엄에서 2018-2019 시즌 22골을 터뜨리면서 주목을 받은 24살의 아담스는 사우스햄튼으로 2019년 여름 233억에 이적을 합니다. 리그 초반 그는 비싸게 데려온 만큼 데니 잉스와 함께 투톱으로 선발로 나섰지만 기대만큼의 골을 터뜨려주지 못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라이프치히를 2년간 이끌었던 감독 파젠 휘틀은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지 못하는 아담스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팀 전체도 휘청거려 강등권까지 내려갔지만 후반기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채 아담스는 쉐인 롱과 오버페미에게 밀렸고 한동안 후반 경기 끝나기 전 교체 자원으로 전락을 하면서 최악의 영입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리그 막바지 3골을 터뜨려서 팀 전술에 점점 녹아든 점은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5위는 모이스 킨입니다. 축구 팬들이라면 아는 사람은 아는 신성 유망주 모이스 킨. 유벤투스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이 유망주는 2019년 에버튼으로 무려 405억에 이적을 합니다. 유벤투스 시절 호날두가 잠시 빠진 사이 들어와 순식간에 리그 막바지 6경기에서 6골을 넣어준 준수한 모습 때문입니다. 어쨌든 유벤투스 공격진 호날두, 만주키치, 이과인 등 호화 상태였으므로 이적을 모색했고 찾은 팀이 바로 에버튼이었습니다. 에버튼으로 합류 이후 모이스키는 여러가지 애로 상황을 겪습니다. 몸을 풀다가 부상을 당한다 하면 코로나 정부 지침을 어기고 파티장에 놀러가 벌금을 받는 등 자신의 롤모델 발로텔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29경기 중 풀타임은 단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리그에서 기록한 골수는
단 한 골. 에버튼은 2019-20 시즌 1670억을 이적시장에 풀면서 대대적인 영입을 펼쳤지만 성공이라 볼 수 있는 선수는 안드레 고메즈 한 명뿐이었습니다. 4위는 알렉스 이워비입니다. 에버튼 팬들이라면 2019-20 시즌 베르나르드와 시오 월컷에 한숨 나오는 피지컬에 크게 실망한 바 있습니다. 슬픈 건 이마저도 처분하기 어려운 팀 내 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워비는 앞서 이 둘보다 더 큰 실망에 속합니다. 아스날에서 이적해온 윙어 이워비의 이적료는 옵션 포함 588억. 모이스킨보다 더 비싸게 데려온 셈이죠. 이워비의 활약 내용을 보면 좌우 윙어로 뛸 수 있는 이워비는 시즌 25경기 1600번 출장에 한 골을 기록합니다. 동 포지션에 비난을 크게 받은 제시 링가드가 900분 동안 한 골을 넣었으니 링가드보다 더 최악이었죠. 3위는 웨슬리 오라이스입니다. 브라질 선수치고 장신인 191cm의 큰 키를 가진 공격수로 벨기에 리그에서 꽃을 피운 웨슬리는 아스톤빌라 역대 최고 이적료인 308억을 기록하며 2패로 넘어옵니다. 아스톤빌라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2230억을 질러 빅6에 버금가는 지출을 기록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던 아스톤빌라는 그중 웨슬리에게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원톱으로 웨슬리를 내세운 아스톤빌라는 웨슬리의 능력을 너무 몰랐습니다. 스스로 득점을 하는 것보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웨슬리가 고립되기 일쑤였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경기 중에 손꼽을 정도로 적었을 정도. 게다가 웨슬리는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간 프로 생활 중 부상을 거의 당하지 않았기에 충격은 컸죠. 그의 부상으로 겨울 이적시장에서 탄자니아 출신 사마타를 급히 영입을 했지만 14경기 1골. 결국 아스톤빌라는 득점력 부재에 시달리며 리그 17위로 간신히 1부 리그에 잔류했습니다. 2위는 탕기 은돈벨레입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EPL에 입성했던 은돈벨레는 중원 리빌딩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잉글랜드 무대에 나섰지만 활약보다 무리뉴 감독과의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리그 재개 후 보다 두 경기 출전에 그쳤고 은돈벨레는 이적을 요청하기 이릅니다. 지난 여름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이 있었지만 이적료 833억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적 후 리그 중단 전까지 은돈벨레가 풀타임으로 뛴 경기는 고작 5경기. 부상으로 떨어진 약한 체력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리그왕 시절부터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고 그의 장점인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도 예전만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눈밖으로 단 은돈벨레가 다음 시즌 부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망의 1위는 조 엘링턴입니다. 2019-20 시즌 뉴캐슬은 프리시즌부터 3-5-2 전술을 운영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투톱 중 한 명이 바로 1996년생 조 엘링턴. 588억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였고 과거 앨런 시어러가 달았던 9번을 부여합니다. 독일 호펜하임에서 경력을 쌓아왔던 조 엘링턴에게 걸었던 큰 기대는 분노로 돌아옵니다. 반년도 안 되어서 기대는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는데 38경기 동안 9골에 그친 것입니다. 2700골이나 기회를 주었으니 감독 브루스 입장에서는 해줄 건 다 해준 셈. 후반 교체로 투입된 것은 38경기 중 5경기에 불과했습니다. 골을 넣으라고 데려온 선수가 시즌 후반기 윙어로 나설 때 그나마 더 나은 게 충격이었죠. 뉴캐슬은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미드필더인 존조 셸비였을 정도로 앤디 캐롤, 드와이트 게일, 조 엘링턴 모두 부진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새 가슴이 되는 결정력. 하프라인에선 그 누구보다 강한 전봇대 플레이가 가능한 조 엘링턴의 모습을 본 뉴캐슬 팬들은 미트로비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미트로비치는 최근 2년간 잉글랜드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며 37골을 기록 중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공격형 미드필더의 완전체라고 불렸을 정도로 단점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